자,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항상 저주의 바다, 풍랑 이런 거는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메라포합니다. 상징에 비유한다고요. 바다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바다도 있지 않겠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바다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 이런 바다, 시험의 바다가 없는 거예요. Probation is over. 없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다 위에, 이 바다에 기식하는 건 다 빠져 죽어야 돼요. 그죠? 다 빠져 죽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기식하는 거. 숨 쉬는 건 다 빠져 죽어요.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 위에 빠져 죽지 않고 동동 떠 있는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이 오늘 8절에서 봤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시작이에요. 뭐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이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의인으로 불리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가 물에 빠져 죽고 그 대신에 이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예요. 왜 방주가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제가 지금 비블리컬 디알러지,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창세기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뚫어서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지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중간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나와요. 방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나와요. 어딜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어떤 자가 그 방주 위에 얹혀서 둥둥 떠서 살아나.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의 갈상자. 그게 테바예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내아이는 다 빠져 죽었어야 돼요. 물에. 바로가 명령했거든요. 근데 다 빠져 죽어야 할 어떤 자 중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선택된 자가 그 방주에 담겨서 둥둥 뜨는 거예요. 거기에 방주에 갈상자의 역청과 역청이 칠해졌다고 그러죠. 그 역청은 노아의 방주에 칠해졌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둥둥 떠서 살아요.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 있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인간들의 그릇된 반응,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떤 테바, 방주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다 넣어버리고 그 위에서 그룹이, 그룹은 항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죠. 그 죄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법궤죠. 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법궤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가 쭉, 재물의 피가 뿌려져요. 이게 뭐냐면 이 법궤가 칼에 푹 찔려서 죽고 그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위에서부터 덮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룹이 이 밑에 죄를 안 보고 이건 당장 돌격하여 죽여야 되는데 피가 싹 덮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의 피가 덮이니까 내려다보면서 그 죄가 피에 가려 피만 보고 아들의 피만 보고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테바예요. 이게 방주고 이게 갈상자란 말입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이제는 한 발 더 가면 성경은 항상 점층적이고 유기적이며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쫙 끌어올리면 성경 전체가 쭉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짝 더 가보면 홍해 앞에서 이 방주가 이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저주의 바다에 전부 빠져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애굽 군대만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 올라오죠. 근데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이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in Moses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세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애굽 측에서 보면 죽어야 할 자들이 홍해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측에서 보면 새로운 자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내가 죽고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는 게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쫙 끌어올렸더니 그 안에 다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in Moses, 모세 안에서 살아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주가 지금 모세로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변화산의 현장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이는 내 아들이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선지자 신명기의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상징했던 사람이죠? 예수를 상징했던 사람이죠. 이게 대답이 이게 싫지 않은데. 삼위일교회답지 않게. 예수잖아요. 3단 논법만 알면 되는 걸 왜 대답을 못해요. 누가 대답하지 말라고 미리 사전에. 겁주 그런 거 아니죠. 예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수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품어 안고 살려냈죠? 십자가. 거기는 우리가 달려야 할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품어 안고 in Jesus,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 안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는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확 펼쳐져서 그림으로 그려지냐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의 그림이 동일한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빈들. 빈들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이 에레모스는 광야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죠. 애굽에 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갈릴리,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이렇게 쭉 갈라져 있어요. 이 동편을 광야라고 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부터 치고 들어갔잖아요.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난 거고 갈릴리 동편에서 일어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서 갈릴리 서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하나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저주의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밤 사경까지 그 베테랑 어부들이 헐몬산에서 어떤 찬 공기가 몇 시쯤에 내려와서 풍랑이 갈릴리 바다를 언제 덮칠지를 분명히 알던 사람들인데 밤 사경, 새벽까지 노를 저었는데 못 건너가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제자들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지고 혼자 걸어오시더니 제자들 보고 I am who I am이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어떤 이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힌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바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이 배로 들어오자마자 배가 그냥 휙 날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열심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욥기란 말이야. 요나서란 말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풍랑이 있는 뱃속에 탔어요. 다 빠져 죽어야 돼요. 그건 그 풍랑이 있는 배는 니느웨라는 그 한 성에 들어있는 죽어야 할 진짜 죄인들 그들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디 수도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당시에 벌써 이스라엘의 조공을 맡고 있던 나라란 말입니다. 얼마 있다가 아수르에게 망하죠. 부기사라엘이.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항상 혀를 개구리 뒷다리 뚫듯 뚫어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끌고 갔어요. 이미 그때. 근데 요나가 거기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며칠 전에 우리 삼촌 끌려가고, 며칠 전에 우리 조카 끌려가고, 그거 봤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선택된 백성들을 핍박한, 그냥 다 죽어야 할 자들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풍랑에 빠져서 스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굳이 스올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지옥을 경험하자 죽어야 할 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했더니 다 살아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배가 그냥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바다 풍랑 속에 빠져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스트럭처를 세우시죠. 그죠? 혼돈과 공허. 이거는 혼돈은 there's no structure란 뜻이에요. formless. 공허는 emptiness. 이게 바로 이게 저주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혼돈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스트럭처로 form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첫째, 둘째, 셋째 날로 채우잖아요. 해, 달, 별, 뭐 공중의 새, 육축, 그리고 인간 이렇게 채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스트럭처가 있는 건데 사흘 왜 예수님께서 사흘을 꼭 십자가에 그 무덤에 계셨어야 했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흘도 안 되고 닷새도 안 돼요. 사흘.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흘을 요나가 물속에 그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죽어야 할 자들의 지옥이 사라져버리고 이들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고 그러더니 잘만 하시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저주의 풍랑, 저주의 바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풍랑과 우리가 관계없는 자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풍랑이 일어 우리의 삶 속에. 그죠? 아닌 것처럼 전부 다 풍랑 속을 살아가요.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어떨 때는 목 매달아 확 가버렸으면 좋겠어.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풍랑이 곧 나를 목 매달아 죽게 만들어버릴 것처럼 힘들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안다면, 아니야! 너는 나 못 죽여.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풍랑을 밟고 일어선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날 죽여? 나는 지금, 너는 날 지금 속이려고 하는데 난 너를 딛고 일어서 있단다? 절대 넌 못 죽여. 이리로.